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아, 우리 한국 가요방송의 오늘 가요 이벤트 쇼. 아, 오늘 게스트 한 분이 또 오셨습니다. 우리 한국 가요방송의 유재수 홍보 가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타이틀곡 연습하러 오셨습니다. 타이틀곡은 당신과 나. 예. 내 사랑이 오고 있어요. 이렇게 아주 예, 주옥 같은 노래를 지금 타이틀곡을 해서 연습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타이틀곡을 연습해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 반 눈물 반, 예. 그 다음에 애인 이렇게 두 곡을 시청자 여러분한테 선을 보여주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너무 잘하십니다. 예, 우리 한국 가요방송에서 이제 복을 받대 호박이 너무 굴쳐줘가지고 에브리데이 해피게이트 전부만 열고 들으시면 이렇게 대박인다네요. 우리 이? 유재수 우리 가수님께서 지금 열로 하신데도 응? 우리 7080 시대가 수십 년 동안 한 50년 동안 이렇게 그 가수의 꿈이었는데 우리 한국 가요방송에 보내서 소음풀이를 하신 거예요. 예, 이건 역사적인 이건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오늘 사랑받 눈물 봐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노래를 주셨는데 이런 분들을
한국의 베스트급 최고 인기 가수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떤 가수를 해드리겠어요? 이렇게 연로하신데도 보세요. 저 지방에서 아침 새벽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오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노래를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 스테이지 무대 가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올해 대박 터뜨려주세요. 예. 다음에는 우리 옛날 애인. 예. 우리 진부성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예. 옛날에 뭐 애인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나도 애인이 있었지만 옛날에 다 애인이 있었죠. 그렇지만 예. 그건 추억 속에 이제 그런 애인이고 나이 들면 애인하면 안 돼요. 그냥 예. 그래서 우리 사회 공연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연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게 우리 가수입니다. 예. 자, 옛날 애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예. 가다가 내 생각나는 나를 찾아 울어대는 당신의 그날 생각이 난다 내 가슴은 자꾸 뛴다 노래를 잘하십니다. 아, 이렇게 노래를 잘하신 분은 이게 이 세상에 나올 때 청기를 타고 나옵니다. 청기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 몸에 우리 이제 기가 세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무슨 뭐 옥년이 병광세니 모두 그러잖아요. 그 다 이 콩팥에 있는 거예요. 우리 콩팥에서 밤에 응? 잠잘 때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잠잘 때 이 피를 만들어요. 응. 잠을 안 자면 피를 못 만듭니다. 그래서 잠을 푹 주무셔야 되는데 잠잘 때 피를 만들어서 간에다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게 콩팥이에요. 예. 그래서 신기가 세다, 뭐, 아, 저 장순, 장군님이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 이 콩팥이 좋다는 거란 말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근데 노래도 신기가 있어야지만 노래를 잘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노래 못한 사람하고 원래 뭐 술도 먹지 말고 같이 어디 가지도 말고 올리지도 말라는 그런 소리잖아요. 예. 어떤 사람도 밤일도 못한다고 그러네.
노래 못한 사람은. 그러니까 노래 열심히 해서 노래를 잘해가지고 우리 시청자분 됐어요. 우리 유재수 가수님이 너무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앵콜송이 저기서 출연했죠. 저 유영이 우리 저 감사도고 조감사도고 이제 함감사도 오셨는데 어? 이런 분들 박수를 쳐야지 맨날 쳐다보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앵콜송으로 한 곡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무슨 노래 하시죠? 한 곡 이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한 곡 앵콜송으로 더 하시죠. 노래를 이렇게 잘하셔가지고 앵콜송을 이렇게 당선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다 우리 유재수 함성을 세 번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야, 박수 치면서 유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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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예예. 예. 노래를 잘하면 이렇게 앵콜송도 나오고 함성도 나오고 그래요. 응. 그러니까 노래 그냥 노래 부르면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박수도 치고 그러셔야 돼. 예. 그러면 영원한 사랑 우리 하승희 가수가 부른 노래 함께 또 애창곡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에브리데이 해피게이트 우리 행복한 날
우리 이 유재수 한국가요방송의 원로 고문님. 예. 반평생을 가수를 꿈이었는데, 예. 세상 묻히기 전에 이 세상 이 가수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한국가요방송에 왜 이렇게 축복을 많이 주신지 모르겠어요. 가수가 꿈이었던 분이 전국에서, 어? 팔도에서 이렇게 우리 한국가요방송을 아침부터 이렇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번 토요일 날도요. 한 70명이 전국에서 왔어요. 각 도에서. 여기 한국가요방송에서 아침 10시부터 밤 7시까지 우리 인기 가수하고 또 이제 신인 가수님들, 중견 가수님들 오셔가지고 노래를 하루 종일 했었어요. 예. 그리고 뭐 드럼 매니아, 드럼 멤버, 또 기타 리스트, 또 올겐 리스트, 색소폰 이렇게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한국의 가요계를 이끌어가는 우리 한국가요방송에서 이렇게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가요방송은 유튜브에 사이트를 두고 있어요. 예. 유튜브 클릭만 하셔도 한국 우리 가요계나 뭐 연예계 다 뜨지겠지만 인사이드로 한국가요방송을 치고 가시면은 예. 실시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서 유튜브 채널을 다운을 받으세요. 그러면 24시간 예. 언제라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리모컨만 누르시면. 예. 그래서 아 우리 노래 좋아하신 분들 함께 공유하시고 아름다운 사회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영이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시간 같이 하시기로 하고요. 아쉽지만 오늘은 또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 가요 방송.